안녕하세요. 네, 저는 프로 뜨개질러 뜨개질 뜨신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그 코바늘 기초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실을 잡는 건 이렇게 끊어지는 실 놔두고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주먹으로 움켜쥐듯이 쥐고, 네, 그 다음에 검지를 이렇게 내밀어요. 내밀고 이렇게 걸고 중지와 엄지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면 삼각형으로 잡히죠. 이렇게 삼각형. 요 상태에서 바늘은 연필 잡듯이 요래 잡아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잡는 것도 잡고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잡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나중 가면은 요렇게 잡아야지 편하거든요. 첫코 잡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실을 이렇게 잡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대바늘 막코 잡듯이 끊어지는 실이 엄지손가락으로 가게 두고 이렇게 끊어지는 실이 여기 보시면은 엄지손가락으로 가게 두고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엄지검지를 얍 내밀고 엄지검지를 내밀고 요 위로 이렇게 씌워요. 씌우면은 요렇게 엄지 밑으로 홈이 나오죠. 이 엄지 밑에 홈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쪽에 있는 실 하나를 걸어서 이렇게 다시 그 홈으로 나온다. 나와서 천천히 빼줘요. 요렇게, 저는 평소에 이렇게 잡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대바늘이랑 코바늘을 좀 같이 더 쉽게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슬뜨기를 하는 거죠. 사슬뜨기. 요렇게. 사슬뜨기는 이렇게 바늘 밑으로 감아서 이렇게 빼는 게 사슬뜨기죠.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잡는 것이고, 초코를 이렇게 잡는 게 힘드시면은 힘드신 분들은 더 쉽게 하려면은 일단 코바늘 실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실에다가 한번 이렇게 꼬아서 꼬은 상태로 이 꼬여있는 아래를 고정해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걸어서 빼시면 돼요. 똑같아요. 네. 이렇게 뺀 다음에 또 다음으로 이어가면 되는 거고요. 네. 이것도 힘드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실 잡는 거랑 항상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꼭 집어서, 꼬집듯이 집어서, 그냥 손으로 꼬아줘요. 그 다음에 밑에 꼬인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요렇게 걸어서 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쉽죠? 네. 결국에는 근데 익숙해지면은 다 쉽기 때문에 그냥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니까 요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네. 기초는 이렇게 코를 잡고 나서는 사슬뜨기를 연습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사슬뜨기는 그 어떻게 보면 제일 기초죠. 요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감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바늘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감아서 이렇게 빼는 거죠. 앞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감아서 빼고, 코바늘은 손목을 많이 써요. 이렇게 돌려서 많이 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늘은 이렇게 연필을 잡듯이 잡은 상태로 해서 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후크가 아래를 향한 상태로, 아래를 향한 상태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걸을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더라도 뺄 때는 후크가 아래로 향해야지 옆으로 향하, 조금이라도 옆으로 향하면 걸려서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후크는 감아서, 후크가,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서 아래로 향하게 빼고, 감아서 아래로 향하게 빼고, 감아서 아래로 향하게 빼고. 지금 중지랑 엄지는 뜨면서 계속 바늘 아래로 포지션을 옮겨주시면 돼요. 요렇게. 계속 뜨면서, 요렇게 뜨잖아요. 뜨면은 계속 길어지는데, 막 계속 길어지는데, 요렇게. 계속, 바늘은 요 위에 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텐션 조절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면서 계속 바늘 아래로 요런 식으로 옮겨주면서, 손을 계속 이렇게 옮겨주면서 해주시면은 더 뜨기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고리 후크가 너무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왼손, 실이 걸려있는 왼손을 너무 꽉 잡아당기고 있으면은 후크가 아래를 장해도 막 이렇게 빼기가 힘들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후크 빼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거 일단은 걸어서 뺄 때는 빼는 순간에는 이 손에 힘을 좀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월하게 빠지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수월하게 빠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참 쉽죠? 네. 이렇게 해서 뜨개질을 그러니까 코바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초도 없는데 내가 시작하자마자 무슨 작품을 시작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처음 코 잡는 거랑 사슬뜨기를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하세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리고 모양을 사슬 떴는데 모양이 이상하다 그런 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네, 왜냐면은 지금은 처음 할 때는 이 왼손이 실을 잡는 거와 오른손이 바늘을 잡는 게 익숙해지는 게 먼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분명 많이들 떠질 거예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막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보시면은 사슬 모양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막 촘촘하게 나오고 막 들쑥날쑥이다 모양이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연습이니까 어디까지나 내가 코바늘을 잘 뜨시려면 일단은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실 잡는 거랑 바늘 잡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뜨시면 돼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한테 맞는 땀수가 잡히거든요. 네, 뜨개질은 손재주도 중요하지만은 많이 뜬 사람이 결국에 잘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그건 내 손에 맞는 땀수가 잡히기 때문에 계속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초 바늘 잡는 거와 실 잡는 거를 손에 익숙하도록 하게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